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가 선택한 검색어 황상검 짠! 이만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무척 더워졌잖아요. 이럴 때 어떤 음식 땡기시나요? 버거 땡기지 않으시나요? 여름과 버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버거를 소개해드리려고 일부러 좀 맞춰봤습니다. 광주 핫플 수제 버거 3. 입에 한번 놀라고 맛에 한번 또 놀란다. 맛진 핫플들 광주 수제 버거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곳은요, 바로 본투비 버거입니다. 새하얀 외관에 레트로 감성, 빨간 포트의 간판까지. 올해 초에 동명동의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단숨에 핫플로 등극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관을 보면 그래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입 벌려 버거가 들어갑니다. 네, 본투비 버거는요, 참깨 브리오슈번과 소고기 패티, 아메리칸 치즈, 양파까지를 베이스로 하는데요. 여기 특히 양파가 되게 특이합니다. 이 본투비 버거만의 스페셜 소스랑 캐러멜라이징한 양파가 만나서 고소함을 아주 극대화한 클래식 버거가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메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패티가 3장씩 들어간 I will kill you 버거라고 합니다. 뭔가 비주얼이든 맛이로든 칼로리로든 뭐 하나로는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버거입니다. 실제로 먹어봤을 때 와, 이게 딱 베어 물자마자 육즙이 가득한 그 소고기 패티가 막 그 3장짜리에 막 소고기 패티가 막 밀려 들어오고요. 그 밀려오는 그 틈 사이사이를 막 캐러멜라이징 된 양파가 막 밀고 들어와서 굉장히 밀도있게 꾹꾹 나를 막 둘러싸는 막 입안을 완전 가득 채우는 그런 맛입니다. 당연히 햄버거에 밀크쉐이크 먹어줘야 되는데요. 밀크쉐이크도 여기 너무 귀여워요. 귀엽게 생겼어요. 사실 감자튀김을 밀크쉐이크 찍어 먹어본 적은 없는데 와, 생각보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약 그 단짠단짠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그 본투비 버거는 티셔츠랑 모자랑 뭐 필름 카메라랑 매장에 굿즈가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구경하시면서 구매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소개해드릴 버거집은요, 블랙테일 버거입니다. 코알라가 우주선을 타고 집으로 온 듯한 그런 로고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햄버거로 우주를 정복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가진 사장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로고입니다. 한옥 통유리의 감성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블랙테일 버거 바로 옆에 헤이키 커피랑 테라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포토존 감성 말해 뭐해 뭐해 말고. 이 블랙테일 버거는 매끈한 브리오슈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빵에서 버터의 향이 막 풍부 풍겨져. 부드러운 식감은 뭐 말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메뉴가 기본 치즈버거부터 치킨, 쉬림프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버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치폴레 치즈버거가 눈에 띄더라고요. 햄버거 안에 나초 들어있는 거 드셔보셨어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햄버거 안에 나초랑 치폴레 치즈가 같이 들어있어서 약간 매콤하면서 느끼하지 않은 게 특징인 버거입니다. 여기에 뭐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은 한옥 풍경에다가 뭐 햄버거에다가 맥주 말모 지상낙원이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햄버거집 벌써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햄버거집 빠밤 바로 리얼버거라는 곳인데요. 조선대학교 후문에 위치해 있어서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수제버거집이라고 합니다. 매장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뭔가 방문했을 때 밖에서 볼 때보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느낌이 확 달라져서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메뉴에 채소가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요. 앞에 두 곳하고는 조금 다르죠. 두 곳은 채소가 없었는데 이곳은 모든 메뉴에 채소가 들어간 고소하고 신선한 맛이 베이스인 곳입니다. 우선 메뉴는요, 오리지널 버거부터 치즈, 베이컨, 머쉬룸까지 다양한 메뉴가 단품이랑 세트 메뉴로 구성이 되고요. 특히 그 이 머쉬룸 버거 정말 미쳤어요, 여러분. 아, 이 머쉬룸 버거가요, 이 패티랑 육즙이랑 섞여가지고 이거 자르르 흐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안 보입니다. 보이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새 버거 먹어봤던 것 중에 여기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맛으로 따지자면 저는 이걸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봅니다. 특이했던 점은 토핑 추가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토핑에 파인애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햄버거에 파인애플 넣는 거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저는 호! 완전 호! 호! 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MZ세대 눈과 입을 사로잡은 맛진 하플 광제 수제버거집 세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네, 다양한 의견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계속 만나요. 정채연 아나운서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광주가 선택한 컴새거 이만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